버즈비 직원분께서 협박 전화를 받았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네, 오늘 딱 올라와서 인사를 딱 하고 안녕하세요 막 했는데 아, 저 협박 전화 받았어요 이러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협박 전화를? 반품해야 되겠다고. 반품을 해달라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아, 이건 반품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러면 그 뭐냐 정은 밴드 곡 중에서 비욘드 더 스타 악보를 주면 반품 안 하겠다 라는 협박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어처구니없는 귀여운 협박이죠? 그래서 갑자기 뭐야 그러니까. 이거? 네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참 신기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댓글로 네. 전화해서 네 아, 너무 웃긴데 깜짝 놀랐어요. 협박 전화 받았다 네. 하셔가지고 네. 아주 귀여운 협박이시네요. 네. 아, 네 애초에 반품이 목적이 아니고 비욘드 스타스 악보가 목적인 네 그런 촌극이 아니었을까 네.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네. 네 비욘드 스타스 혹시 탑은 미리 만들어 놓으셨나요? 안 만드셨죠? 만들어 저는 제가 만들어두세요? 치는 거는 네 웬만한 건 다 아, 만들어둬요. 이야 대단한데 악보도 다 그렇군요. 네. 웬만하면 만들어도 오, 대단하십니다. 그거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다. 급할 땐 안 만드는데. 예. 네, 웬만하면은.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곡들은 다 악보가 나와 있는 상태. 네, 웬만하면. 아, 그렇군요. 기타 악보는. 여기서 시연하는 곡들도 네, 네. 공유를 하시거나 뭐 누가 요청을 보내 주시거나 하세요? 사실 저희 저기 페이지에 네. 매번 연락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보내 드리긴 하는데 네, 네, 네. 조건이 있죠. 어. 연습해서 영상을 아~ 저희한테 보내달라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저희 가네스 공연 때 저희 팬분들이 여름밤 소나기를 제가 네.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드렸어요. 네네네. 저희 그 항상 공연 끝나고 나서 오픈 마이크를 하거든요. 네네네네. 아시죠? 네네. 그때 그 커플 두 분이서 둘 다 그거를 연습하셔서 노래까지 치면서 노래까지 해오셨더라고요. 이야~ 좀 감동이었어요. 진짜 감동이 좋겠네요. 네. 그거는. 네. 그렇게 해주신다면야 저 뭐 악보 주는 거야. 네. 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면 그냥 악보만 받으실 거면은 한 700원 정도 소정의 악보 수수료를 네, 받는다거나 뭐 이런 정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여러분들 영상을 찍어주시거나 아니면은 버즈비에서 기타를 사신 후에 반품 협박을 하시거나 반품 협박이래. 700원 정도로 네 명호 씨와 수수료 협상을 하시거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네 정은 밴드의 악보를 구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가끔씩 그 악보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저는 원래 기타 악보를 따로 네. 만들어놓지를 않고 네. 거의 뭐 그리고 제가 이제 했던 곡들이 예전에 활동했던 곡들이 명호 씨처럼 이렇게 기타의 플레이 자체가 조곤조곤하고 뭔가 딱 패턴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반주에 약간 노래다 네. 보니까 대부분 다 리허설 폼으로만 나와 있어요. 코드에 섹션만 표기돼 네. 있는데 이제 그걸 이렇게 보내드리면은 도저히 텐션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다. 듣는 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코드만 몇 개 이렇게 해드리고 했는데 저도 악보가 없어갖고 악보 요청을 이렇게 잘 들어드리지 못했는데 명호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는 부지런함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진짜 까먹어요. 귀찮거든요, 이게. 까먹어요, 제가. 아, 스스로의 노래를 까먹기 때문에. 아.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 곡을 쓸 때 이제 한 방에 팍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게 만들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그쵸, 많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그 화성적으로 이렇게 진행감을 만들 때는 네네네. 제가 저도 잘 모르는 보이싱 일부러 만들어야 되는 나올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보이싱 같은 거를 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진짜 까먹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거 들어도 내가 어떤 문지로 잡았는지 어떻게 저런 울림이 나오지? 막 이렇게 그렇죠.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번에 우리 했던 곡 중에서 이거 그렇죠. 네네 이런 거 네. 네 이거는 만들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적어놓죠 다. 네네네 이거 참 특이한 진행이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명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 기억의 한계 때문에 연주자로서 그런 뭐 밑준비를 미리 해놓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저는 이제 솔로 같은 그 기타 저기 일렉 기타 솔로곡이 있었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거를 이제 타박보 요청을 좀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역시나 타박보를 만들 엄두를 못 내서 그냥 MR만 보내드리고 그냥 뭐 영상 보시고 한번 열심히 이렇게 보자 막 이렇게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저도 제 영상을 보고 따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못 쳐요. 네. 아, 뭐 그렇게 돼요. 기억도 안 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지런함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연주를 했던 흔적들을 더 오래 남겨주는 뭐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다들 시간 나시면은 만든 곡들 악보 작업도 미리미리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신청하신 분은요, 뭐 명엄 씨 저기 정원 밴드 페이스북 페이지나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또 협박하실 것 같아요. 거기다가 기타를 반품하겠습니다. 페이지에다가 페이지도 남겨놓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잘 악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쿠엔카 네, 쿠엔카라는 클래식 기타 브랜드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게 메이드 인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네, 가격대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원산지를 가지고 있는 기타인 셈이죠. 그렇죠. 근데 당연히 40만원대에 출시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아니겠냐. 뭐 생각을 했었는데 스페인에서 왔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40만원대에요. 네, 그래서 이 쿠엔카가 스페인의 성곽도시라고 하네요. 그래서 도시 이름이구나. 네, 여행지로도 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쿠엔카 성곽도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등재연도 1996년. 네, 그런 스페인의 정취를 가득 담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의 브랜드 지명을 딴 브랜드입니다. 이게 쿠엔카라는 브랜드가 원래는 저기 아람브라라는 회사랑 같은 네. 회사라고 하네요. 네네네, 아람브라 공전. 네, 그 아람브라. 그 아람브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이렇게 스페인의 어떤 지명을 활용을 해서 누가 봐도 스페인 기타 같이, 그렇죠. 네, 누가 봐도 클래식 같이, 그리고 메이드 인 스페인으로 49만 원. 그 49만 원. 이거는 되게 괜찮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쿠엔카 클래식 기타 10 그리고 40R. 45C. 네, 이렇게 해서 가격은 495,000원, 792,000원, 79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딱 그거죠. 저기 야마하의 네. 182, 192 요쪽 라인. 고 가격대이죠. 네. 스프루스탑, 시더탑, 192 뭐 S냐 한 그 정도 되겠죠. 그렇죠. 60만 원대에 녹음 가능한. 거기 딱 전후로 있어요, 가격이. 495,000원짜리 지금 클래식 기타 쿠엔카 10 같은 경우에는요. 레드 시더탑이 올라가 있고요. 솔리드입니다. 레드 시더 솔리드에 라미네이티드 마호가니 바디, 그리고 마호가니 넥, 인디안 로즈우드 지판, 버튼업이 52mm, 스케일 길이 650mm, 그리고 아주 전형적인 클래시컬한 클래식 기타고요. 그리고 앰프 장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솔인데 메이드 인 스페인에다가 495,000원. 그렇죠. 가격대는 아주 저렴한 편이고요. 이게 과연 야마하처럼 영리하게 가성비를 세팅한 브랜드일지, 그렇죠. 아니면은 그런 본토의 어떤 정통성이라든가 좀 진한 빈티지함을 가지고 있는 모델일지 아직까지는 미궁 속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체 검사하고 바로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드릴게요. 96. 좋았죠. 네. 7제야죠. 7. 3, 5, 7. 네, 네. 거기에. 이게 플랫 저기 없어서. 뭐지? 포션 마커가 없네요. 네, 포션 마커 87. 두꺼워요. 잠깐만, 밑. 우와. 저희 지금 1:1인데요. 이거 엄청 가볍습니다. 이거 뭐 종이장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우와. 종이장 같아요.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데요, 거의? 이거 진짜 가볍다. 진짜 가벼워요. 이거 뭐 이렇게 왜 이렇게 가벼워? 이거 진짜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전 찍었어요. 네. 점수 몇 대 몇? 아니, 이게 몇 대 몇? 3845. 네, 네. 그래도 근절이가 왔네요. 네. 역대급 가벼운 무게가 나올 것 같은데요. 2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진짜 이거? 너무 가벼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들어도 별로 무거운 네, 느낌이 안 들 정도니까. 와. 52. 생각보다 무겁네. 51. 네. 51. 네, 51. 1.51. 이게 1.5구나. 우리가 1.5kg. 이쪽은 감이 없구나. 너무 너무 가벼워서. 네, 너무 가벼워서. 사실 뭐 7 정도만 넘어가도 1.7, 1.8 뭐 요 정도만 돼도 이제 가늠이 될 텐데. 그렇죠. 무게감이 느껴진단 말이죠. 이건 너무 가벼워서 더 안 나가게 느껴져요. 그렇죠. 기타 치고 너무 가볍기 때문에. 진짜 가볍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뭐 쳐야 되죠? 네. 이런 거.
되나? 네. 네, 보사노바 한번. 측면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야마하가 되게 잘 만들었던 건지 생각보다 야마하에서 듣던 사운드 같은 게 나는데요 저는. 네 그러네요. 근데 이게 밸런스가 그냥 너무너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느낌? 맞아요. 네. 잘 어울려요. 네, 그냥 뭐 딱히 뭐 큰 정체성 없이 그냥 깨끗하고 무난한 클래식 기타구나라는 느낌 그냥 딱 주는 그 정도예요. 뭐 대단하게 뭐 스페인 같지도 않고 뭐 엄청 빈티지하지도 않고. 맞아요. 네. 딱 그냥 클래식 기타. 네, 그냥 괜찮은 클래식 기타 그냥 그런 느낌. 뭐 요거 그렇습니다.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요거는 저희 곡 중에서 비욘드 더 스타 아까 네, 요청하셨다 요청하신 거 네. 실시간 악보 악보 스트리밍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또. 사실 악보를 요청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면은 되게 좀 뭐 번잡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진짜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따는 게 실력 향상에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어마무시합니다. 네,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네. 자체 그 듣고 따고 보고 따는 것 자체에 익숙해지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음악적인 전체적인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접근 방법. 예를 들면 코어 향상. 네, 그렇죠. 언어를 공부할 때 계속해서 받아쓰기하고 말을 따라하고 이런 맞아요. 느낌 개념과 대본을 받기 전에 미리 받아 써보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물론 쉽지는 않죠. 네. 근데 저도 예전에 토미 에마뉴엘 딸 때 뭐 악보 구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랬어서 2004년 이때쯤이었는데 2004년 5년 이때쯤이었는데 I've Soul of You를 제가 처음으로 토미 에마뉴엘 보고 했거든요. 그거 한 곡 그 유튜브 영상 보고 귀 카피하고 눈 카피하고 해서 카피하는데 카피만 두 달 걸렸어요. 저보다 낫네요. 저 그때 피터핀 거 노래 네. 그 러브송이라는 거 했는데 네. 그거는 영상도 없었고요. 네, 네, 네. 음원만 있었어요. 아. 튜닝도 달랐고요. 그 6개월 걸렸어요. 아, 최악이네. 6개월 걸렸어요. 따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튜닝 갈아엎고 네. 막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땄던 거 최근에 와가지고 다시 땄어요. 아. 왜냐하면 그게 다드가드라고 생각을 하고 다드가드 튜닝을 하고 네네네. 땄어요. 네. 잘 땄어요. 그렇게 해서 다 연주했어요. 근데 듣는데 뭐가 하나가 이상한 거예요. 들어봤더니 4번 줄 E인 거예요. 아 그런 거 있죠. 한 줄이 달라서 네네네. 다시 땄어요. 다드가드 아니고 대가드네요. 그렇죠. 대가드. 네, 대가드. 네, 네. 아니 이게 근데 저도 예전에 그 피아노 연주곡 같은 것도
뭐 악보 막 엉망진창으로 나와 있는 거 되게 많거든요. 많죠. 대충 딴 거. 그래서 제가 직접 따가지고 연주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게 음악 실력이나 청음이나 디테일들도 갈수록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맞아요. 예전에 땄던 거 지금 다시 따면은 그때는 들리지도 않았던 오류들 다 들려요. 지금 다 발견하고는 다 들려요. 야, 그땐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었구나. 안 맞아. 들렸던 게 지금 다시 들리고, 그리고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텐션이나 주법 같은 게 지금은 왜 그때 당연하게 이런 이건데 왜 그 이 생각을 못했지? 막 이런 거 있어요. 심지어 그 라이브 같은 거 따다 보면 연주자가 틀린 것까지 그러니까 보이는 이제는 네. 보여요. 맞아요, 틀린 것까지 보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틀린 걸 따고 앉았죠. 맞아요. 네. 그 음이 아 잠깐 이 음이 이게 날 수가 없는 음인데 어떻게 왜 이렇게 쳤지? 저 음질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났지? 그러면 연주자가 뭔가 잘못 잡고 있거나 아니면 이게 뭐 개방현이 뭐 이렇게 들려 있거나 맞아요. 이러면서 실수난 음을 그걸 또 쫓아갖고 따고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그런 디테일들도 되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병행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병행도 아주 재밌는 일일 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악보도 구해서 또 몰랐던 부분을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비교해보고, 비교하고. 네. 그러니까 답지 먼저 보지 마시고 문제 네. 한번 풀고 답지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가 쭉 다 들어봤고요.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412화 야마하의 클래식 기타 CG182S 모델이었습니다. 여기 밑에 한 줄평에 핑스타님 핑스타. 네. 어타면서 했던 야마하 클래식 기타 리뷰들을 쭉 보면 점점 더 적당함이라는 단어에 수렴해 가는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적당함에 정말 그 뭐랄까 그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때 한참 맞아요. 모든 얘기가 글로 수렴했었는데 다 적당한 것 같죠. 네, 적당함의 아이콘 야마하죠. 스프라스탑이라 그런지 더욱 대중적이고 평범해진 듯한 느낌이 아주 정석 그 자체라는 느낌이 드네요. 한 줄평 야마하의 롤모델은 칸트임이 틀림없다. 네, 독일의 철학자 칸트죠. 네,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낸 합리주의 철학자 칸트. 네, 야마하의 롤모델이라고 해주셨네요. 네. 네, 한 줄평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 씨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비싸지면 스페인이 보일까라고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맞아요. 저도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야마하 스페인들이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맞네요. 그런 느낌이에요. 49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은 아주 뭐 좋습니다. 뭐, 네, 점수 몇 대 몇? 7.5, 8.0. 네. 그쵸, 그냥 뭐 기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냥 네, 딱 그 정도. 아, 그렇구나, 이런 클래식 기타가 있구나 정도. 다음 시간에는 근데 이제 약간 승부수가 띄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올라가죠? 가격대가 79만원까지 가기 때문에 네, 확 올라가네요. 이거는 이제 안 좋으면 확 깔 수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나서 이 스페인 냄새가 확 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40알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쿠엔카 클래식 기타 좀 상위 모델 네. 에서 다시 한번 반전을 기대해 봅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